네, 저예요. 어디야? 현우한테 잠깐 왔어요. 별장 간호사가 그만둬서 며칠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윤지입니다. 여보세요? 나야. 언니, 예, 저 아직 병원인데 잠깐만요. 아니세요? 어디 들어가신다고 그러세요? 수정된 불길 안 보이세요? 저는 내 아들 있어요! 내 아들 누워있다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이번에 소프 신제품이 아주 잘 나왔어요. 반응이 꽤 좋을 것 같은데요? 도련님이세요? 네, 도련님 저예요. 아버님하고 지금 가평 공장에 있는... 뭐라고요? 별장에 불이 났다고요? 야, 불! 아저씨! 아저씨! 아, 이거 나요! 내 남편 찾아야 돼요! 어, 현우 이놈이 기어이! 기어이 예비한테! 이런 불효막심한 짓을!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이고! 양평 소방서에 전화해봤더니 별장 하나가 전소됐대요. 집에 전화해서 아저씨 여기 있는 거 말할까요? 가족들이 걱정하실 텐데. 내가 살아있는 걸 주원한이 알게 되면 이번엔 불보다 더 끔찍한 걸 드러낼 거야. 이미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빠져나온 거예요? 부인이 불 낼 줄 미리 알았던 거예요? 냄비 상태를 보면 냄비가 끓어넘치면서 가스가 샌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가스불을 켜두고 외출하셨나요? 아니에요. 약재물을 끓였던 건 사실이지만 분명히 잠궜어요. 확실해요. 약재물? 물도 못 삼키는 애한테 무슨 약물을 먹이겠다고 수선을 떤 거야? 자식 보러 간다더니 되려 내 자식 잡은 거야? 그래?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몸도 못 가는 애 놔두고 왜 혼자 나갔어? 어? 뭔 맘으로 가스불을 켜뒀어? 이러고도 당신이 엄마야? 입이 있으면 뻥을 해봐! 아,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아니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왜 그러셨어요? 그냥 미국 가게 내버려 두지. 내가 별장에 남아있게 내버려 두지. 왜 고집부리셨어요? 말 못해도 그 사람 얼굴 볼 수 있고 따뜻한 손 잡을 수 있었는데 왜 그 불쌍한 사람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왜? 아니야 분명 잡았어. 확실해. 내가 어떻게 우리 며느리 어떻게 김 변호사 늦은 시간에 미안한데 전에 시은우가 잘못되면 소울에 대한 소유권이 며느리한테 넘어간다는 거 사실이야? 어,
그럼 사망신고를 늦추고 손을 써둬야 되겠구만. 혹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사망이 아니라 실종으로 처리될 수 있나? 아, 알았네. 흉측한 늙은 돈벌레. 내가 그렇게 쉽게 당해줄 것 같아? 절대 당신 손에 소울 넘겨주지 않아. 생때같은 자식 내버린 기분이 어때? 하지만 이게 시작이야. 이제 당신이 가진 것 중 하나만 잃었을 뿐이야. 야! 도대체 너 누구야? 뭐 좀 알아냈습니까? 나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인데 왜 이런 협박 문자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고소 접수되고 바로 상대편 명의자 확인됐습니다. 벌써 알아냈다고요? 그 도대체 누굽니까? 밥 먹고 할 일 없이 남의 꿈자리 뒤숭숭하게 하는 놈이 누구냐고요? 그동안 선생님께 괴문자를 보낸 사람은 조경이십니다. 뭐라고요? 조경이? 왜 그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여보! 당신이란 여자 뭐야? 나 몰래 핸드폰 감춰두고 밤마다 남편 협박하고 있었어? 어? 25년 전에 죽은 공장장이 내 약점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천만에 내가 고작 이거 가지고 벌벌 떨 줄 알았어? 여보, 무슨 말이야? 이 핸드폰이 뭔데요? 신우섭 우습게 보지 마. 배운 건 없어도 당신 같은 여자한테 휘둘릴 만큼 말랑하지 않아? 당장 이 밖에서 나가! 내 눈앞 사로져서! 여보, 당신 왜 이래! 여보, 당신 뭔가 오해가 있어요. 여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여보! 자식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남편까지 죽일 생각이야? 차라리 솔직하게 날 욕하고 비웃어! 이 천사 같은 얼굴 뒤에 구렁이 몇 마리나 숨기고 있는 거야? 이런 말씀 뭐하지만 아버님 너무 돈밖에 모르시고 가족도 자식도 없는 분 같아서 실망스러워요. 그러니 어쩌겠니.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인데. 저 오늘 결심했어요. 아버님한테 회사 못 넘겨요. 현우 씨 대신 제가 이 집에 남아서 회사 지킬 거예요. 소울은 현우 씨 마지막 꿈이었는데 제가 그 꿈 지켜주고 싶어요. 어머님이 저 좀 도와주세요. 나도 그러고 싶지만 난 그럴 만한 힘이 없어. 어머님은 현우 씨가 죽었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뱃속에 현우 씨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머님이 꼭 제 편이 되어주셔야 돼요. 결과 보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아버님이야말로 흔쾌히 주주들의 뜻 따라주세요. 지금부터 소울 가구 주주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신현우 사장의 신병 문제로 새로운 대표를 선임하는 안입니다. 먼저 현재 소울을 이끌고 있는 주아란 대표의
의사 발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지금 투병 중인 신현우 사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서울 가구를 사랑했고 어느 한 곳 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남편이 만일의 경우 제게 서울 가구로 맡긴다는 서류를 남겼습니다. 야? 신현우 부재시 주아람에게 서울 가구의 모든 소유권을 이림한다. 여기 남편이 직접 찍은 지장이 보이시죠? 말도 안 돼! 현우 그놈이 그런 서류를 만들었을 리가 없어. 다 거짓말이야. 자, 모두들 이걸 보십시오. 내 자식놈 지금 병상에 누워있지만 누구보다 애비인 내가 회사를 맡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수입의 3분의 2를 나한테 넘기겠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이게 바로 신현우 사장의 인간 도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인간 도장은 가짜입니다. 뭐야?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도 그 서류가 마음에 걸려서 확인해봤더니 남편의 인간 도장이 아니었어요.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신현우 사장이 아버님께 회사를 맡기고 싶지 않다는 뜻이 아닐까요? 아니, 현우 이놈이 어떻게? 현우 씨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걸 이 자리에서 밝힐까요? 여기 어머님이 확인 도장까지 찍어주셨는데 자식이 죽은 걸 숨기고 경영권이나 욕심내는 추한 아버지로 남고 싶으세요? 차라리 이쯤에서 모든 걸 포기하시죠.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너무 노여워 마세요. 회사를 지키겠다는 거지 아버님 며느리를 포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버님 혈압이 걱정돼서 남은 장 모시고 왔어요. 이제 회사 걱정 내려놓으시고 좀 쉬시는 게 어때요? 지혜비 속이고 서류에 가짜 도장을 찍었단 말이야? 다 필요 없어. 앞으로 그놈 죽었다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테니까 두고 봐. 나 죽을 때까지 그놈 사망 신고도 안 할 거야. 죽어도 죽은 놈 못되게 내가 잡고 늘어질 거야. 불효막심한 놈. 두고 봐. 서울 가고 내가 반드시 되찾고 말 테니까 현우 놈 저승에서 불러서라도 내가 이 회사 주인이라는 거 증명하고 말 거야. 잘못됐단 말이야? 내가 언제 여기를?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어요? 언제부터야? 나한테 비밀 생긴 거. 현우 형한테 무슨 미련이라도 남은 거야? 현우 형 죽게 만든 죄책감 때문에 자식이라도 나 키울 참이었어? 원하는 게 뭐야? 지금이라도 다 놓고 되돌리고 싶다면 그렇게 해! 왜 이래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신현우와 관계없이 내 본능적인 모성애가 꿈틀했을 뿐이에요. 나도 남자야! 질투도 있고 감정도 있고 벨도 있어. 내가 사랑한 여자 뱃속에 딴 남자의 아이가 자란다는데 당신이 아니란 말이야. 네가 나한테 거짓말한 게 화가 나 미칠 것 같아. 줄 것 다 주고 빼신다는 느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신현우 장례 치르는 거야. 네? 오늘 신현우 죽었어. 내가 신현우 죽였다고. 주아람보다 더 나쁜 건 신현우 그 자식이야. 거짓 사랑에 흔들리고 간사한 웃음에 놀아난 그런 못난 자식은 내가 용서 못해. 힘없고 나약하고 유부단한 신현우는 이제 이 세상 사람 아니야. 아는 성형외과 있다고 했지? 먼저 페이스업 수술부터 시작할 겁니다. 얼굴뼈를 깎고 안면 윤곽도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쌍꺼풀과 코 수술, 광대뼈 수술을 시행하고 좀 더 세심하게 이미지를 바꾸려면 차후에 지방 흡입과 피부 재건 수술 그리고 성대 수술까지도 시술해야 됩니다. 환자분의 의지가 대단하긴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수술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한참 기다렸잖아. 네? 몰라보겠어? 나야. 방금 붕대 풀었어. 정말 아저씨예요? 전혀 못 알아봤어요. 목소리까지 변하니까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진짜 기다리 아저씨 맞죠? 아파요. 아이지. 가까이서 보니까 눈빛 따뜻한 건 예전 그대로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알아요. 아, 자, 이름 지었어요. 안재성. 안재성? 우리 보육원에서 같이 자란 오빠인데요. 지금 영국 가 있어요. 이 이름엔 왠지 행운이 따를 것 같아요. 어때요? 안재성. 마음에 드는데? 것 같아도 저희 잊을 수가 없는 미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해 네가 내게 남긴 상처 모두 다 갚아주겠어 하늘이 죄 묻는다면 기쁘게 받을 거야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게 보여주겠어 너 때문에 깨져버린 내 심장
해주시는 거 있으십니까? 아니요. 가구 디자인이 독특해서 잠깐 둘러보는 중이에요. 혹시 안에 사장님 계신가요? 서울 가구에 제안할 게 있는데. 그동안 고마웠어.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안녕하세요. 서울 가구 대표 주아란이에요. 로비스 대표 안재성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젊고 미남이시네요. 얘기가 잘 될 것 같은데요?